난 이 곡을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대치타라는 곡을 몰랐고 그 곡에 나오는 언어도 몰랐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하지만 표절은 엄연히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특종은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식구입니다. 자, 근데 뭐 참 안타까운 건 이 표절의 경계가 참 모호하다는 겁니다. 표절을 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변명들이 뭐 패러디, 뭐 오마주 뭐 이러면서 뒤늦게 비난을 피해야 되는 아주 얄팍한 꼼수들을 씁니다. 패러디면은 진작 패러디임을 표방하고 나와야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꼭 무슨 논란이 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양심 출타 계속 가라!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식구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영화 기생충 표절 사건의 전말. 지난 2월 9일 오스카 4관왕 소식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 기생충. 그런데 작품이 워낙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 황당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 2월 17일 인도의 영화 제작자 테나판이 기생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화제가 됐다길래 기생충을 한번 봤는데 우리 영화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기생충이 본인의 영화를 표절해서 고소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오, 이거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 제작자 테라판이 기생충과 본인의 영화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작품은 1999년도에 개봉한 발리우드 영화 민사라 칸나. 자, 젊은 남성이 백만장자 사업가지만의 여성과 사랑에 빠진 뒤 여성의 집에 경호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그의 남동생과 누나도 하인과 요리사로 취업한다라는 스토리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완전 다른데요? 일단 장르가 달라요. 네. 아, 그럼. 그리고 위장 취업했다고 어떻게 다 표절입니까? 설정도 다 다른데. 위장 취업하는 영화 다 표절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 제작자 테라파는 가족 전체가 사기를 친 뒤 부잣집에 들어간다라는 요 설정이 본인의 영화에만 나오는 고유 요소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 그럼 그래. 앞으로 저런 내용은 아무도 못 담는 겁니다. 네, 이제 테나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테나판이 주장을 한 것이 무서워. 자, 그래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던 거죠. 게다가 한 술 더 떠 민사라 칸나의 감독 역시 제 영화가 영감을 준 작품이 오스카에서 상을 수상하다니 정말 기쁘네요. 저런 이유 하나만으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짜 생 억지죠. 이제 외계인 나오면 스티븐 스필버그 표절인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감독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봐도 좀 너무 근거가 미약하다. 심지어 하물며 인도 현지 언론들조차도 민사라 칸나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반면 기생충은 노동자의 계급, 이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라고 보도하며 두 영화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후광을 받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영화 제작자 테나판을 비판하기까지 했죠. 아니 근데 뭐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뭐 국제 변호사까지 연락했으면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영화 제작자 테나판은 봉준호 감독에게 표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보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기생충 제작사 측에는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16위를 공개합니다. 크러쉬,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서다. 2019년 12월 5일, 가요계 음색 깡패 크러쉬가 새 앨범 From Midnight to Sunrise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크러쉬의 새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가요계에선 큰 논란이 일게 됩니다. 자, 구성부터 분위기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크러쉬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표절 논란이 된 것은 바로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침묵을 지키던 크러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논란에 휩싸여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명을 해드려야 될지 저의 앨범 커버가
저 정도면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 표정이 어둡잖아요. 일단은 뭐 급하게 지금 뭐 어떤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침묵해야 돼, 우린. 자, 그럼 크러쉬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앨범 커버가 이렇게 논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너무 당황스럽고 구성이 너무 구성이 달라요. 이게 구성이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 표절 논란이 된 대상은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엑설런 B였습니다. 자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을 보면요, 엑설런 B 특유의 그 하늘색과 금색 사각형 포장지와 3열 종대로 된 배열까지 엑설런 B와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겁니다. 예. 너무 똑같다. 그래서 센스력 뿜뿜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크러쉬의 이번 앨범 커버 표절인 듯이라며 유쾌한 표절 논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크러쉬도 이 표절 논란에 유쾌하게 응수했습니다. 얘는 그냥 맛있는 애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표절 논란에 엑셀 둥절했던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도 뜻밖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아,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엑셀런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는요, 크러쉬의 앨범 인증샷을 올리면 사인 CD와 엑셀런 B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누리꾼들이 쏘아올리고 크러쉬가 받아치며 엑셀런 B가 완벽하게 마무리한 유쾌한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세상 부끄러운 모르는 표절 19, 15일 공개합니다. 이것을 베낀 명품백? 지난 2017년 4월 명품 브랜드 발레시켄니에서 SS 신상 쇼퍼백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약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백을 본 이들은 에? 저 가방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표절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왔죠. 나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발레시켄니 신상백이 표절 도마에 오른 이유. 이 가방과 정말 똑 닮았기 때문이죠. 저 손잡이의 길이, 손잡이 밑에 내려와 있는 끈 모양 이런 게 다 똑같네요. 집에 이 가방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뭐 가구 많이 사신 분들. 스웨덴의 가구 업체인 이케어에서요,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이 장바구니용으로 구매하는 가방입니다.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발레시켄니의 표절 논란이 확산되자 이케어 측에서 먼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디자이너 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리지널 이케어 가방을 식별하는 법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의 클래스라며 실용성과 기능성을 부각시켜 광고를 한 것이죠. 아, 잘했네. 발레시켄니에서는 그래서 뭐 반응이 없었습니까? 바로는 아니었고요. 표절 논란이 있고 2년 뒤인 2019년 발레시켄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뎀나 그바살리아가 학생 때 이케어 가방을 사용해보니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케어 장바구니를 사용해보고 그걸 발레시켄니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거라고 합니다. 레퍼런스였네요. 레퍼런스였죠. 참고는 한 것 같은데.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바살리아의 말 뜻은 자신은 일상적인 기성용품을 본 뒤 변형시켜서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레디메이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패션 철학을 카피일 뿐이라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라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부끄러운 모르는 표절 19, 9일 공개합니다. 대만 뮤직비디오 감독이 사과한 이유. 아이유 씨가 2017년도 4월에 발표한 4집 앨범 팔레트. 당시 25살이 된 아이유 씨의 이야기를 담은 진솔하고 자전적인 가사와 함께요, 몽환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도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뮤비 자체가 너무 스타일리시해.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그런데 말이죠. 네. 3년 뒤 아이유 씨의 팔레트 뮤직비디오가 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지난 4월 대만의 인기 가수 겸 배우 더우더우의 신곡 가불가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요. 놀랍게도 아이유 씨의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으로 표절했던 겁니다. 에이! 아, 이거 너무한데?
너무 연출을 따라했네요. 그렇습니다. LP판이 돌아가는 연출부터 검정색 정장에 보라색 셔츠를 입은 스타일, 또 눈을 클로즈업 카메라 구도도 완도, 그리고 팔레트 속 스타일리쉬했던 인별그린 컨셉의 CG와 잡지 커버 CG까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가불가의 뮤직비디오를 본 대만 누리꾼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건 표절이고 어설픈 카피다, 아이유 측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을지 생각도 못하는 건가 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쯤이면 그 가불가의 뮤직비디오 감독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입장 표명 없습니까? 뮤직비디오를 만든 다니엘 천 감독이 SNS를 통해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일로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작품을 참고했는데 그중에 팔레트가 있었습니다. 팔레트를 제작한 이래경 감독에게도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8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온라인에 BTS 멤버 슈가 씨가 어거스트 D라는 활동명으로 비정규 무료 음반인 믹스테이프 D2를 발표하며 타이틀곡 배치타를 공개했습니다. 멋있죠 이거. 어거스트 D의 대취타는 공개 직후 싱글 차트,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핫100에 등극. 또 앨범 차트 핫200에서는 무려 11위를 차지하며 한국 가수 최초로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월드스타 BTS의 슈가 씨의 이 대취타가 그만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What? 진짜요? 어거스트 D가 대취타를 공개하고 약 3개월 뒤인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서 알렉스 블랙이라는 래퍼가 제시 찌까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된 한 아미가 이 노래 대치타랑 너무 비슷한데? 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바로 곡에 사용된 악기 소리. 예. Yeah. 대치타의 도입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제목에 맞게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꽹과리 징 소리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엔 알렉스 블랙의 노래 들어보시죠. 어? 이거 너무 갖다 썼는데? 이거 그냥 툭 그냥 갖다 썼는데? 그렇습니다. 노래 도입부에 나오는 익숙한 악기 소리. 누가 들어도 우리나라 전통 악기 꽹과리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꽹과리 국적 논란 생기는 건가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전통의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바로 가사입니다. 에이. 배추타라고 들리는 가사는 러시아어인 제시찌까를 빠르게 발음한 거라고 합니다. 난 배추타의 번안곡인 줄 알았어요. 이후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래퍼 알렉스 블랙은요. 아, 제가 이 비트를 구입한 뒤에 직접 가사를 내가 쓴 거라고요. 표절이 아니라 비트를 구입한 거라고 주장했던 그는 갑자기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뜬금없이 제시찌까 영상의 제목을 어거스트 D 대취타 커버곡이라고 수정해서 다시 게재. 아니, 처음부터 커버곡이라고 하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자, 그래서 커버곡으로 교묘하게 표절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 한 줄 알았는데 래퍼 알렉스 블랙이 너튜브에 또 다른 영상을 또 게재하더니 난 이 곡을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대치타라는 곡을 몰랐고 그 곡에 나오는 언어도 몰랐다고요. 자신은 음악 제공 플랫폼에서 비트를 구입했다며 자기가 한 말을 또 번복한 겁니다. 그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마 그건 본인만이 잘 알고 있겠죠. 우리 자신에게 떳떳한 뮤지션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라면 말이죠.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7위 공개합니다. K-푸드를 위협하는 모조 K-푸드. 부드러운 우유 얼음과 고소한 콩가루가 뿌려진 국내 디저트 브랜드 눈빙은요.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지난 2019년 10월에는 중동까지 진출. 쿠웨이트에 1호점을 오픈하며 K-디저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눈빙이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브랜드고 특히 더운 나라 가서 얘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자, 그런데 눈빙이 가장 먼저 진출했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15년에 일찌감치 중국 현지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상하이에 눈빙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엥? 상하이점이 1호점이 아니었어? 중국의 눈빙이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눈빙 매장이 운영 중이었던 겁니다. 진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픈했다는 거예요? 진짜 눈빙이 중국에 채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중국 현지에서는 눈빙 혹은 설아 눈빙, 설림 이런 유사한 이름을 내건 매장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요. 국내 눈빙의 로고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종업원의 유니폼, 심지어 진동벨까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와, 어느 게 진짜야? 난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눈빙이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하려 했지만 이미 중국의 한 업체가 눈빙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버렸고요. 결국 진짜 원조인 국내 눈빙이 중국에서는 카피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억울한 세상이다, 진짜. 그런데 중국에 대놓고 베끼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씁쓸한데요.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의점에 줄 서게 만들었던 스낵 꿀버터칩이 2016년에 중국에서도 판매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 판매된 꿀버터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품명을 살짝 바꾼 모조 제품 허니버터 감자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치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한글로 허니버터 감자칩이라고 떡하니 써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베낄 수가 있습니까? 마치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하게 짝이 없는 내용. 앞면에는 인기 상품 증가 중 완벽 100% 황금 이런 어색한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요. 뒷면에는 생산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대신에 구체적 생산자는 만나서 표시하겠습니다. 누굴 만나? 뭔 소리냐고. 나는 소리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번역기 돌렸네. 돌렸다. 실제로 한국 스낵인 줄 알고 모조 제품을 샀던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인기 있다던데 아 왜 사료 맛이 나지? 검색해서 봤는데 완전 속아서 샀다. 이런 불만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조 제품이 주는 악영향이죠. 진짜 우리 제품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좀 질이 떨어지면 아유. 한국 과자 뭐 유명하다더니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만 떨어지는 거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명성을 인터셉트하는 모조 K푸드. 하지만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식구 5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대표 예능의 인기 비결. 2017년 7월부터 중국 최대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며 시청률 1위를 기록. 오랜 시즌4까지 방영되며 중국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 잡은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어? 윤식당. 윤여정 씨처럼 요리하는 분이 계시고 정유미 씨가 했던 반다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은요. 와. 윤여정 씨를 필두로 신구 이서진, 정유미 씨가 출연했던 윤식당. 이 프로그램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국 예능 중찬팅입니다. 놀랍게도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매한 게 아닌데요. 세상 세상 판다기입니다. 우리나라 예능 윤식당은 인도네시아 롬보게 바닷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에게 퓨전 한식을 판매했다면 윤식당 종영 후 2개월 뒤에 방영된 중찬팅은요. 조미, 황소명, 두동우, 장량, 근몽가 등 중국의 인기 탑스타들이 태국 코창의 바닷가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국 음식을 선보이는 컨셉으로 나와 윤식당을 표절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 밖에도 윤식당과 중찬팅의 비슷한 점들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윤식당에서 영어에 능숙한 이서진 씨가 지배인 역할을 맡아 주문을 받았던 것처럼 중찬팅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한 배우 황효명이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요. 또 이서진 씨가 음료수를 제조한 것처럼 중찬팅의 황효명 씨도 담당이 음료수입니다. 야,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 그런데요. 윤식당의 사장은 대배우 윤여정 씨였는데 중찬팅은 본인들도 너무 똑같은 건 좀 찔렸던 건지 중견 배우가 아닌 출연진 중 가장 고참인 탑스타 조미를 사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윤식당 제작진이 중국 연예인들을 모시고 조식당이라고 만들었다고 해도 가능할 정도예요. 조미. 네, 조미니까 조식당.
자, 근데 정말 뻔뻔하게도 해외에서 음식점 차리는 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난 한국 예능 안 봅니다, 거의. 그런데 비단 중찬팅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는 향왕적 생활로,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로, 중국의 한국 프로그램 표절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더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준이 낮은 행동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윤식당을 기획한 나영석 PD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포맷은 비싸지 않습니다. 구매할 경우에 세세한 가이드를 비롯해 AS도 제공해드리니까 꼭 정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4위 공개합니다. 이 랩스타가 훔쳐간 것은?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요, 다른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 무슨 우리가 표절 주제가 아니면 그냥 한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약간 형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방금 보신 사진의 왼쪽 그림은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태태 씨가 6년 전인 2014년에 자신의 SNS에 공개한 심쿵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심장을 뚫는 듯한 분홍색 하트가 인상적인데요. 자, 그리고 한눈에 봐도 정말 비슷해 보이는 오른쪽 그림은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유명 래퍼 릴 우지 버트가 지난 3월에 발매한 앨범의 커버 아트워크입니다. 이 원작자께서는 앨범 커버 태태 씨가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태태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며 SNS를 통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를 본 국내 한 누리꾼은 자기도 화가 났는지 해당 앨범의 아트워크를 제작한 디자이너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대체 왜 표절을 했냐며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근데요? 그런데 디자이너로부터 돌아온 뜻밖의 답변. 이 그림은 릴 우지버트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래퍼 릴 우지버트가 앨범 커버 디자이너에게 그림을 건네면서요. 하트를 주황색으로 바꾸고 주황색 머리를 하고 슈트를 입은 사람을 넣어달라며 아주 구체적으로 디자인 변경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디자이너는 그냥 손만 댄 거고 릴 우지버트가 표절을 지시한 거네. 그리고 태태 씨의 그림 속에는 당시 사용하던 필명도 기재돼 있는데 릴 우지버트는 자신의 앨범 커버를 제작하는 동안 원작자인 태태 씨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릴 우지버트는 태태 씨의 SNS에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사과했어요? 뒤늦게라도 사과했으면 다행이에요. 난 그렇게 야비한 사람은 아니야. 혹시 말이야 돈을 원한다면 우리 쪽으로 연락을 줘. 이후에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악 공부하기 전에 저작권 공부 먼저 하고 와라 라며 거세게 비난했고요. 그러자 결국 릴 우지버트의 매니지먼트 측은 뒤늦게 태태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그제야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낸 원작자와 릴 우지버트를 믿고 응원했던 또 팬들에게도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입니까? 원작자의 노력을 짓밟은 세계적인 뮤지션의 뻔뻔당당한 표절.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아는 어른, 그런 아티스트가 됩시다. 자, 그러면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아트의 거장, 포스트 모던 키치의 왕. 화려한 수식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 자, 그런데 현대미술계의 아이돌이라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와 명성을 자랑하던 그가 2015년 표절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프 쿤스를 고소한 사람은 프랑스의 광고 감독 프랑크 다비도비시. 이건 완벽한 표절이에요. 제가 만든 광고랑 모든 것이 똑같다고요. 그는 자신이 제프 쿤스 작품보다 3년 먼저인 1985년에 제작한 프랑스 의류 브랜드 나프나삐 광고를 제프 쿤스가 표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보글보글한 머리 스타일의 의상. 여자 얼굴도 똑같다. 메이크업까지 뭐 너무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작품은 제프 쿤스의 겨울 사건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작품은 다비도비시 감독이 제작한 광고로 작품명이 역시나 겨울 사건.
에이? 명까지 똑같네? 작품 명도 같아요. 뭐야 그러면? 이건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이름까지 같다는 건 뭐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네. 갖다 썼네.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제프 콘스의 작품에서는 돼지가 화환을 두르고 있고 예리하죠. 그 옆에 펭귄 조각상이 추가된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표절한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해. 당시 논란의 주인공인 제프 콘스가 한 말. 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표절이 아니라 패러디로 봐야겠죠. 하지만 미술계 일각에서는 표절이 아닌 패러디라면 원작자를 미리 밝혔어야 한다라며 그렇죠. 제프 콘스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당연하죠. 아 근데 제프 콘스가 아직 멀쩡히 잘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판결이 그러면 네.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 판결이요. 당시 법원에서는 제프 콘스의 작품 속 여성의 머리카락이 왼쪽 볼 위에 붙은 것부터 표정까지 눈에 띄게 같다라고 지적하며 패러디가 아닌 표절로 인정했고요. 제프 콘스 측에게 한화약 1억 9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베끼는 건 예술가로서의 신념, 신용을 저버린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멀쩡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가장 비싼 작가로. 타격이 별로 없었나 봐. 이렇게 한 건이었으면 오늘 1위 후보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아, 또 있어? 또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프 콘스가 끈처럼 이어진 강아지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이 조각품은요. 미국의 사진작가 아트 로저스가 1980년에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더 논란이 된 건 제프 콘스가 아트 로저스의 사진이 담긴 엽서에 저작권 표시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진이 뭐 그렇게 독창적인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복제라고 할 수 없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법원에선 제프 콘스에게 무단 복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아이고 저작권이 있는 걸 알고도 무시했다.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사진 자체를 또 뭐 독창성이 없다라고 또 폄하까지 해가면서 같은 예술가로서 저런 행위는 진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프 콘스는 표절 예술가라는 오명을 즐기는 걸까요? 부디 자신의 명성에 좀 셀프로 먹칠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식구,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일본의 유명 주간 앨범 차트에서 한 보이그룹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이건 아니잖아. 카피 그룹이 1위도 하고 세상 좋아졌네 그래. 이 그룹에 대한 전 세계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일단 이 그룹의 이름에 담긴 아주 뜻깊은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룹을 제작한 일본의 모 대형 기획사는요. 보컬과 랩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따로 없어서 멤버들의 마이크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알처럼 빠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죠. 라며 아이돌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약간 네. 단어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약자가 그대로 나오게? 자, 일단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돌의 그룹명은 Ballistic Boys. 한국어로 해석하면 한도 소년단입니다. 이게 약간 한국 같고 K-POP 느낌 나죠? 파워풀하죠. 한도 소년단은 초창기 BTS처럼 힙합 음악을 내세웠다는 점. 또 지금까지 J-POP 아이돌들은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중시해왔다면요. 한도 소년단은 K-POP 아이돌들처럼 자신들의 가창력, 랩, 아크로바틱 안무 등의 실력파임을 강조한 컨셉이었죠. 날아가는 그룹을 좀 따라하는 거는 뭐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니까. 오마주한다 칩시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 또 얼마나 많이 따라했어요. 아 근데 이름만 한도 소년단이 아니었어도. 이야. 그러나 오히려 이런 논란이 말이죠. 노이즈 마케팅이 됐던 건지 2019년 5월 데뷔와 동시에 한도 소년단은 일본 유명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맛봤습니다. 본인도 놀랐을 것 같다. 야, 케이팝만 잘 따라하면 되는구나. 이게 되네. 이러고. 하지만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BTS의 공식 너튜브 구독자 수는 무려 약 3,700만 명인데요. 반면 현재 탄도 소년단의 너튜브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탄도가 아래로 떨어졌네요. 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누군가를 표방해 화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면 절대 롱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그룹의 사진 두 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같은 그룹, 같은 앨범의 뭐 다른 사진인가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차이나요. 그런가? 화려한 컬러의 꽃을 배경으로 파스텔 톤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사진. 그런데 말입니다. 엄연히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11월 국내 걸그룹 아이즈원이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 블룸 아이즈 티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베트남 걸그룹 SGO48이 발렌타인 기념으로 공식 SNS에 공개한 화보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라만 바뀌었네. 그래서 베트남 현재 SGO48의 팬들마저도 이 사진들 아이즈원 사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컨셉부터 의상까지 너무 비슷해 라며 표절 의혹을 베트남에서 제기했어요. 아니 이거는 너무 표절이라고 봐도 뭐 레퍼런스가 아니죠.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보는 시안이라는 게 있고 그걸 참조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오상진 씨 말씀대로 우리 광고 찍을 때 현빈 씨 사진 우리 엄청 봅니다. 참고만 할 뿐이에요. 아 맨날 걸려 있어. 그런데 베트남의 SGO48 외에도 아시아 내에서 국내 걸그룹을 모방한 일명 모조 그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너튜브에 게재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한 뮤직비디오. 교복 컨셉의 의상과 칼군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에이. 아, 소녀시대는. 아, 정말. 연식이 나오네요. 네. 여자친구? 그렇지. 이 영상은 중국의 6인조 걸그룹 AOS의 With You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자마자 국내 걸그룹 여자친구가 2015년 1월 발표한 시간을 달려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와, 했네. 테일러 스타일의 넥타이까지. 노래도 비슷한데? 교복 컨셉의 의상뿐만이 아니라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의 프린트 안무까지 그대로 복붙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똑같잖아. 좀 뭐야? 같은 거야? AOS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 비추천 클릭수가 당시 3,0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거듭 얘기를 해드리지만 모조 그룹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K-POP의 높은 위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정말 복붙하는 거, 노력 없이 표절하는 거 이건 아닌 거. 그렇죠.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건 쉽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선택의 최후는 결코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 한광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의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네, 중국의 표절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창작자들까지 이 노골적인 베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 일본의 노골적인 한국 따라하기는 스스로 문화의 경쟁력을 잃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1위 기사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1위는요, 일본 축하받지 못한 1위 보이그룹입니다. 야, 그렇지! 아, 진짜! 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본임에도 노골적인 BTS를 따라한다는 것은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따라하지 않으면 세계 문화 인류의 주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프렌데스크 한광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자들이 나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만행. 오늘의 특종 간 큰 녀석들 19입니다. 간 큰 녀석들 19 19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9월 3일에서 5일 인도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8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런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 수. 바로 그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자원한 한 남자. 그는 지난 4년간 다수의 사립병원에서 근무를 한 의사 테자 레디였습니다. 좋은 의미의 강큰 남자였던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테자, 당신을 체포합니다. 왜? 지난 9월 갑자기 병원에 들이닥친 경찰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던 의사 테자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좋은 일로 봉사하시는 분을 왜 잡아가요? 뭐 의료 사고가 있나요? 얼마 전 의사 테자의 아내는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그를 고소했는데요. 그때 함께 드러난 의사 테자의 검은 과거. 일단 그 실제 이름은 테자 레디가 아닌 비라간뎀 테자였고요. 2016년에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지금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니까 현재 신분인 의사도 끝! 의대 졸업장, 의사 면허증도 모두 가짜!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못 믿겠던 거는 네. 4년 동안 뭘 했다면서요? 의사로.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의사로 활약했던 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안 들킨 겁니까? 2016년에 테자 레디라는 새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한 그는 이번에는 보자. 의사나 한번 해볼까? 진짜 뭐야. 의사로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의대 졸업장, 의사 자격증을 구입. 구입? 아니, 구입. 정말 샀습니다. 아니 근데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야 위조 서류로 의사 행세를 그것도 4년씩이나 하기는 어려웠겠죠. 의사는 직업이 뭐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들과 다른 빅 사이즈의 간을 가진 태자는 위조된 의대 졸업장으로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십까지 수료하며 차근차근 다양한 기초의학을 익혔습니다. 의대를 가지 공부해서. 가지. 근데 이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나 치료해준 의사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정말 또 등골이 서늘할 것이. 나를 치료해줬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니야. 소중한 생명을 사기 행각에 이용한 범죄자.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간 큰 녀석들 19, 17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기극 논란. 역대급 사기극의 진실은 무엇인가? 수천억 투자자들을 속인 거짓말쟁이였나? 바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던 미국의 수소 전기 차량 개발 회사 니콜비의 사기 의혹입니다. 어쨌든 이게 전 세계 대기업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목하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게 다 사기라면 정말 간이 큰 게 아니라 간이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런 큰 사건이었어요.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죠.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 미래 산업에 주목. 수소 차량, 전기 차량 등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에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 니콜비에서는요. 친환경 연료인 수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돌입. 2018년 1월 드디어 니콜비에서 자사의 수소 전지 트럭 주행 영상을 공개합니다. 저 트럭이 수소전지로 움직인다는 건데. 자, 니콜비에서 공개한 이 수소전지 트럭의 엄청난 성능. 니콜비에서 개발 중인 수소전지 트럭은 수소 한 번의 충전으로 약 1920km를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연비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참고로요,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기차들을 보면요,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최장거리가 약 480km. 하지만 니콜비에서 개발 중이라는 수소 전지 트럭은 기존 전기 자동차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주행 능력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제품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 기업 B사, 이탈리아 대표 중장비 제조업체 I사, 그리고 국내 대표 대기업인 H사까지 각각 니콜비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품 생산과 납품 등을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니콜비가 미 주식시장에 상장. 나흘 만에 4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10일 미국 리서치 기관인 힌데버비의 충격적인 발표.
니콜핀은 수소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야,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힌데 버피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니콜비가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콜비가 과거 발표한 시제품과 자료도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콜비가 2018년에 공개했던 수소전지 트럭 도로 주행 영상. 이 영상은 사실 트럭을 언덕 위로 견인한 뒤에 트럭을 언덕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낸 거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요, 니콜비 전 직원들이 트럭을 굴릴 것이라고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저런 거를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저게 안 걸릴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힌데버피의 보고서가 발표된 뒤 니콜비 주가는 대폭락. 이후 니콜비에서는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트럭이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비 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니콜비의 창립자이자 CEO인 트레버 밀튼은 CEO직 사임을 발표. 한편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니콜비와 파트너십을 맺은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 B사,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G사에서는요,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니콜비에서는요, 지난 9월 30일 올해 말까지 트럭 시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니콜비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 큰 녀석들 식구 11일 공연. 부모에게서 온 뻔뻔한 부탁. 2017년 2월 영국 대학생 베스 프리스톤은 여행 중 고가의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위치 추적 앱도 꺼져 있었던 상태. 아, 베스는 어쩔 수 없이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베스의 SNS를 통해 한 여성이 뜻밖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휴대폰 분실하셨죠? 아, 제가 주웠는데요. 제가 폰이 고장났거든요. 좀 쓰고 드릴게요. 아이클라우드 B 비번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뭐야. 이게 DM이 공손하네. 어? 아니, 너무 뻔뻔해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자, 상대 여성이 바로 이 전화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베스의 휴대전화가 맞긴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친절하게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고민이 보여, 메시지에. 네. 첫 문장에 쏘리 들어가잖아. 미안해, 야, 내 전화인데.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 그래. 쏘리라고 하잖아. 다행히도 상대 여성이 순순히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베스는 그녀에게 배송비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여성, 감감무소식. 그동안 참고 참았던 베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게 자꾸 귀찮게 굴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야. SNS에서 베스를 차단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베스는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연을 SNS에서 공개. 절도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범인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진짜로 스마트폰을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탁자 위에 진짜 올려져 있던 휴대전화 이렇게 하다가 탁 꺼내놓고 그 안에 또 연예인들 뭐 제 일정도 있고 전화 번호 너무 민감한 것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포기를 하고 위치 검색을 껐다 켤 수 있거든요. 이스탄불에서 터키로 많이 갑니다. 검색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번호 우체국 확실해요. 그 뒤에 터키에서 연락 왔어요? 예. 많이 와요. 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간 큰 녀석들 식구 9위 공개합니다. 생선 좀 나와라, 이제 궁금하다 정말. 뭐, 야, 무슨 기사인데 저런지 이제는 궁금하다. 약간 손이 떨려. 약간 이렇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생선! 아니야? 2017년 10월 미국 미시간주 레드퍼드 경찰서 SNS에 한 지명수배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이 글이 미 전역에서 대화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명수배 글은 뭐 맨날 올라오는 건데 뭐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수배범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지명 수배범인 마틴 자이드를 보호 관찰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틴이 도주를 썼던 거죠. 이후 경찰 공식 SNS에 지명 수배 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 수배 글을 본 범인 자이들은요, 더 꽁꽁 숨어버린 게 아니라 형편없는 건데 난 체포될 걱정 따윈 하지 않아. 경찰의 SNS에 직접 본인이 손수 댓글을 달아서 경찰을 조롱했죠. 그러더니 심지어는 마냥 너희가 올린 다음 게시글이 1,000번 공유되면 내가 도넛 한 박스 들고 가서 자수할게. 한번 해보자고. 게시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코웃음을 치며 정말 아주 간 크게도 황당한 내기를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인근 학교의 쓰레기까지 다 죽겠다라는 공약까지 추가했습니다. 야, 참. 와, 경찰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미친 듯이 공유를 했나요? 자이들의 도발에 경찰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수배자가 도넛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넛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경찰이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오히려 저렇게 했구나. 바로 자이들의 내기 도전을 수락. SNS에 또다시 글을 올리며 불과 1시간 만에 4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해당 게시글을 공유했던 겁니다. 약속 지켜야 돼. 도넛 가져와. 시민의 힘을 너무 얕봤네. 잠깐 뭐라고 그랬죠? 1,000번 공유되면 자수한다고 공언했던 자이들. 도넛 사들고 가서 근처 학교 청소한다 그랬죠. 네. 아니, 4,000번이면 네 박스 가져야 돼. 그럼. 네 밴데. 진짜로. 도넛은 한 박스였다고 합니다. 진짜 끝판왕 아닌가요? 이 끝판왕이야. 저 심리는 진짜 이해 못하겠다. 이후 경찰은요, 자이들이 약속을 지켰으며 글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SNS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는 찌질하지만 여기서는 난 약속을 지킨다. 네. 경찰하고도 이렇게 논다. 이거 하나 하려고 한 거예요. 저 안에 철창 들어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네? 자, 범인 자이들이 자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경찰에게 대결을 신청한 단큰 범인 자이들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단큰 녀석들 쉽고 8일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새벽 1시 무렵 스코틀랜드 퍼스 교도소. 당시 야간 순찰 중이던 한 교도관은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 드론 한 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드론에 묶여있던 작은 통 안에서 발견된 게 뭐냐? 대마초 등의 마약류. 드론에? 드론을 날려요, 거기다? 그런데 며칠 뒤 교도소에 마약 공급을 시도한 일당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당 중 한 명은 퍼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형 마틴으로요, 동생에게 마약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록 실패로 그치긴 했지만 이들의 마약 전달 플랜 엄청나게 대범하고 또 치밀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마약을 운반할까 고민하던 세 사람. 그런데 바로 그때 나 완전 천재인 듯 드론! 드론에 매달아서 배달하는 거야. 드론을 조종해서 은밀하게 교도소 담장을 넘어 마약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통에 마약을 담을 때도 아주 치밀하게 지문이 안 남도록 손에 양말까지 끼워서 포장했죠. 자신들 안 잡힐 줄 알았지만 뭐 지문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적이 됐나요? 손에 양말을 끼고 포장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록 지문은 찍히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대놓고 찍혔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맞는 자기 얼굴이 찍혔어? 여기 찍혔구나. 저 양말 끼고 있잖아, 손에. 그러네. 멍청함이 배 밖으로 나와 있네. 저기 보면 중계를 했네, 아주. 증거 다 나오지, 저기. 지문 안 남기고 얼굴을 찍어줬네. 네, 얼굴 다 빨리 잡아가라고. 네. 지문하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저 정도면 거의 셀카 찍었네. 세 사람이 마약을 포장하는 모습부터 범행을 준비한 집 주소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이 모든 과정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됐던 겁니다. 거의 마약 운반 범행 다큐를 찍으셨습니다. 양말 쓰고 저 머리카락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머리도 얼마나 단속을 했을 거예요. 저는 나 홀로 집에 이후에 이렇게 멍청한 동기들은 처음. 일단 뭐 간은 컸는데 멍청했습니다. 바보들이네요. 천재급 아이디어라며 드론을 떠올렸지만 그 드론에 제대로 발등 찍힌 범인들은요, 마약 공급 혐의로 각각 33개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다가 가끔 날아다닐 드론만 보면 저는 생각나시겠네요. 반 큰 녀석들 19, 7위를 공개.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나온 모모. 2018년 9월 미국 뉴햄프셔주 경찰이 공식 SNS에 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뭐지? 뭐죠? 에? 뭐야 깜짝이야. 애기 아니에요? 아니 인형뽑기 기계에서 지금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야? 도대체 애가 왜 나와요? 아동 학대인가? 자 이게 바로 경찰이 영상 속 남성을 공개 수배한 이유입니다. 34세 남성 안토니 헬린스키는 뉴햄프셔의 한 쇼핑몰에 방문했다가 아 저건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저거 어떻게 뽑지? 장난감 뽑기 기계에 들어있는 게임기가 갖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어린 딸을 뽑기 기계 안으로 들여보내서 빼오도록 한 거예요. 진짜. 뭐 천벌 받아라 넌 진짜. 아니 뭐 딸이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저기 얼마나 좁은데 저기다가 딸을 꾸겨넣어요. 저기 꾸겨넣은 거잖아 저 완전히. 그리고 저 만약에 끼워서 사고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저게 할 짓이 아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고 경찰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자 공개 수배가 됐던 아빠 안토니는요 결국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빠 안토니의 직업이 놀랍게도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도둑질을 가르친 거죠. 아니 선생님이 모범을 보여야죠. 뭘 배웁니까 저런 인간. 아, 나 지금 저 딸이 너무 불쌍해.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 큰 녀석들 씹고 6위 공개합니다. 반 큰 도둑이 훔친 물건의 정체. 지난 9월 홍콩의 한 수집가가 출장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3인조 도둑이 침입. 이들은 서예 작품과 고가의 옛날 우표, 청동 주화 등 무려 7,440억 원에 달하는 예술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도난된 물품 중 유독 이것 때문에 집주인뿐 아니라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보급 보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도둑이 훔쳐간 것은 바로 마오쩌둥의 친필 쪽자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국보 아닙니까? 거의 국보급으로 추앙받죠. 네. 네, 저걸 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닐걸요? 저걸 누가 팔아? 근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가치를 그러면 알고 가져온 거지. 난 그런 게 궁금해. 잘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제1대 국가주석으로요. 지금도 여전히 14억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직접 쓴 이 족자, 홍군 제4사령부 정치부 포고는요. 마오쩌둥을 비롯해서 주더, 천이 등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어서 정말 국보급 가치를 띠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없지만 굳이 매겨본다면 약 3,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중국 정부의 자존심 같은 그런 거일걸요? 중국 공안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잡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들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이 훔친 물건의 가치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메가. 이 도둑들은 족자를 훔친 것도 모자라 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아우 이건 왜 이렇게 길어?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지 않아? 마오쩌둥의 친필 족자의 길이가 약 2.8m였는데요. 가지고 설마.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마, 족자를 설마. 반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찢었어? 아니 이건 문화재 훼손 아니에요. 그렇게 반으로 갈라진 족자는 각각 미술품 수집과 장물합의 구매자에게 단돈 7만 원이란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족자의 구매자가 뒤늦게 공안에 공개 수배를 보고 바로 신고해서요. 반으로 찢어진 족자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했던 족자의 주인은 족자를 도난당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어요. 그게 이게 또 반으로 찢어졌다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주변인들의 제보를 통해 관련 용의자들을 빠르게 체포했고요. 도주 중인 나머지 범인들 역시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역사 뭐 이런 거 여부를 떠나서 중국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인데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점에서는 뭐 가슴 아픈 일이겠고요. 와 모든 중국인들의 마음도 좀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까.
간 큰 녀석들 19, 5일을 공개합니다. 이 시국에 열린 파티, 그 반전은 지난 3월 25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전국에 자가 격리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령이 넉 달을 넘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을 호소했죠. 그런데 8월의 어느 날 밤, 이 시국에 시끄럽게 파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 마을 전체로 확산될 거라고요. 한 건물에서 자가 격리령을 어기고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신고였죠. 이 시국에 파티를 연다는 건 정말 아무 눈치도 없고 개념이 없는 행동이네요. 요즘 같을 때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결국 파티를 단속하기 위해 두 명의 경찰이 출동했고요. 이후 새벽이 돼서야 복귀한 두 사람. 단속 중에 시비가 붙어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다 잘 해산시켰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집에서 혼자 파티해, 홈파티. 자,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SNS에 공개된 한 영상. 잠깐만, 지금 저 뭐야? 저 색깔 뭐야? 와, 경찰이 더 신나게 놀고 있네.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 다닥다닥부터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들 속에서 두 경찰은 정말 무슨 배짱인지 허리춤에 총까지 차고 한 술 아니 두세 술은 더 떠서요. 세상 흥겹게 부비부비를. 그러고 나서 한바탕 춤판을 벌여 경찰서 복귀가 늦어지자 단속 도중 실랑이가 있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경찰까지 욕을 먹게 되잖아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이후 파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파티에서 춤춘 경찰들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됐고요. 이후 경찰 당국에서도 내사의 착수에 책임을 가리고 해당 경찰들에게 마땅한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다신 이런 간 큰 민폐 짓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간 큰 녀석들 19, 4위를 공연. 한. 점점 생선한테 질까 봐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선 기사에 제일 빵 터졌나 봐. 저는 이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드디어 나왔네요, 생선 가게.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두 기자님, 혹시 마트나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 어떻게 고르세요? 눈 보죠, 눈. 눈 많이 보죠. 눈 봐야 돼요. 보통 이 눈이 맑은 생선을 마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괜찮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 속 이 신선해 보이는 이 생선을 판매한 쿠웨이트한 생선 가게 주인이 경찰에 체포된 걸로도 모자라 폐업 수순까지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파는데 왜 잡아가요? 아니야, 저 눈이 좀 너무 맑긴 해. 아니면 저거 있지. 요새 왜 생선을 비싸게 팔려고 그 안에다 막 납을 넣던지 좀 무겁게 무게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눈이 인위적이야. 난 저 눈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이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9월 쿠웨이트에 사는 남성 나세르는요. 생선 가게의 생선들과 일일이 아이 컨택트를 한 뒤 유독 희고 맑은 눈을 가진 생선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다고요?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생선의 눈! 눈 때문이었습니다. 저거 장난감 눈 파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나세르가 본 생선의 눈은 인형에나 붙이는 가짜 눈이었고요. 가짜 눈 뒤에 숨겨져 있던 생선의 눈은 그야말로 흐리멍텅 그 자체. 자, 이 위에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에 휩싸인 나세르는 생선 가게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 중 해당 생선 가게 주인은요. 이러면 생선이 좀 신선하게 보일까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이후에 소비자를 기만한 생선 가게는 당연히 폐업 수순을 받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 많구나. 근데 저걸 어떻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난 그게 더 황당하네. 한편 이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의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자, 생선 옆에 컬러 콘택트 렌즈 사진을 넣고 우리 가게 생선은 렌즈를 안 껴도 신선합니다 라는 문구를 새기기도 했고요. 또 셀피 사진과 다양한 물건에 저렇게 가짜 눈을 붙인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생선 가게 주인의 어이없는 간큰 꼼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간큰 녀석들 19, 3위 공개합니다. 중국 쿨했던 교통사고의 전말.
이번 특종은 지난 9월 11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평행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았네, 박았어. 그런데 다행히 인근에 있다가 접촉 사고를 목격했던 흰색 차량 주인.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긁었네요. 뭐 보아하니까 살짝 긁힌 것 같은데 도색비만 좀 챙겨주세요. 쿨워터 향 뿜뿜하는 흰색 차량 주인 덕분에 따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주인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결된 거네요. 네. 사고를 낸 은색 차량의 주인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만! 며칠 뒤 은색 차량의 주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난징 도로에서 뺑소니 쳤죠? 지금 바로 서로 와주시죠. 뺑소니라니. 분명히 차 주인과 합의했는데 접촉사고를 내고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했다며 공안국으로 출두하라는 전화였던 거죠. 차 주인이랑 합의하는 것도 CCTV 영상에 다 찍혔잖아요. 근데 저거는 모르고 이제 그 연락처 교환 안 했겠지. CCTV 영상 속에 찍힌 쿨한 흰색 차량의 주인은 가짜! 에? 그러니까 진짜 차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헐, 나 저거 몰라.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접촉사고로 목격한 그는 정말 간도 크게 쿨한 차 주인 행세를 하며 어머. 합의금을 가로챈 뒤에 현장을 유유히 떠났던 거죠.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진짜 흰색 차량의 주인은 자신의 차가 긁힌 것을 확인한 뒤 공안에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진짜 간 큰 게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 문 열리는 삑 소리 나면서 주인이 나타나. 미안하고 가는 거죠. 아니지. 이거 저기 안 계신 줄 알고 저 처리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되지. 역시 타고났어. 참고 있는 거야.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꾼 순발력 하나는 인정이라며 중국의 누리꾼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남의 차 사고에 합의금을 꿀꺽한 대담한 사기꾼.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밟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광명찾길 바랍니다. 간 큰 녀석들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중독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박 맛집들.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에 일명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으로 불리며 단골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꼭 특별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특제 소스가 있고 그것만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궁금해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의 한 맛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레시피가 공개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 하이창구의 한 식당. 이곳은 명절 단오절에 중국에서 먹는 중국 전통 주먹밥 쫑즈 맛집으로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집 쫑즈보다 더 쫄깃해서 좋아요.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이번 주에만 세 번째 방문이요. 라며 극찬했는데요. 연일 단골이 줄을 서자 식당에서는 쫑즈 온라인 판매까지 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폐업. 업주인 저우무화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식품 안전을 위한 식당 현장 감사를 하던 중 밝혀진 쫑즈 비밀 레시피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쫑즈 반죽에 세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붕산이 첨가됐던 겁니다. 에? 붕산을 왜 넣어요? 음식에? 붕산은 사람이 붕산을 단 1g만 섭취해도 현기증, 설사, 혼수 상태 등의 증세를 유발하고요. 만약에 성인이 붕산 약 15g을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존나 봐. 그래서 중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붕산을 첨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쫑즈 식당 조사 결과 식당에서 발견된 쫑즈와 돼지고기 완자 속에 1kg당 약 103mg의 붕산이 첨가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 조이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저걸 왜 넣은 거예요? 붕산을 넣은 쫑즈가 식감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습니다. 더 맛있는 쫑즈를 만들어 단골을 확보하려고 음식에 붕산을 첨가했다는데요. 한편 이 식당에서 붕산 쫑즈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였으면 붕산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식당에 줄 서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먹는 약을 탄다는 게 아니 본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을 기만하고 해를 끼친 업주 저우무화는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벌금 5천 위안, 한화로 약 8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과 교수 제시카 크루그. 그녀는 과거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흑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관련 학술 서적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흑인 해방 운동을 실천한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딴 해리엇 터브먼상과 프레드릭 더글러스상의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죠. 오늘 네. 대단한 분이라고 단정 짓기가 되게 힘들죠. 1위 후보니까 또. 그런데 지난 9월 3일 제시카 크루거 교수가 SNS를 통해 밝힌 충격 고백. 난 겁쟁이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가 말한 거짓말의 정체는 바로 자신이 흑인이 아닌 백인이라는 것. 에? 흑인이 아니었다고요? 백인이어서 흑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게 아니 저는 저걸 왜 속였는지 어떤 민족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할지가. 제시카 크루거 교수는 강의 중인 대학은 물론 학술 활동을 하는 동안 주변에 자신을 흑인이라고 소개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난 금발의 백인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을 흑인을 소개하면 주변에 어릴 때 친구들, 가족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지? 대체 그러면 어떻게 속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그녀가 흑인 인권 연구를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행세까지 하는지는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시카 크루거 교수가 흑인 인권 활동을 하며 교류한 지인들조차 그녀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주 철저히 숨기고 연기한 그녀. 크루거 가족,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엄마가 투병 중일 때도 심지어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인종을 속인 겁니까? 제시카 크루거의 주장에 의하면요. 전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흑인이라 생각하는 정신 건강 문제와 싸워왔고 어린 시절의 거짓말이 지속되다 못해 더욱 커졌다고 변명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실제 크루거는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수령하는가 하면요. 소수 인종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해외 연구 장학생에 선발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받으려는 장학금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제시카 크루거의 만행이 밝혀진 후 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잘리는 거로 안 되고 뭔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죠. 양심을 팔아 다른 이의 권리를 낚아챈 흑인 위장 교수 제시카 크루거. 사기로 만든 인생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송현서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강 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게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1위 기사는 무엇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1위는 중독적인 맛집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식품을, 그것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다는 점 자체가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렌드 데스크 송현석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